이세 공정이라 왜 중요한가? 자, 간간히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14나노로 내려가서 트랜지스터의 양이 뭐 얼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트랜지스터는 내가 알기로, 어릴 때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요렇게 생긴 꼴뚜기 같이 생긴 애였어요. 이걸 하나를 내가 알기로 트랜지스터라고 불렀거든. 찾아볼게요. 이거 아마 맞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꼴뚜기 같은 애가 트랜지스터였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예전에 라디오에 넣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뭐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 이거를 트랜지스터라 부르는데, 근데 CPU에 트랜지스터가 몇 개가 들어가냐? 자, 그죠?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면, 자, 0.13 마이크로에 7,700만 개라 돼 있죠. 근데 0.09로 바뀌니까 지금 1억 4천만 개라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요, 요만한 데가 있다고 칩시다.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은 면적인 게 하나 더 있다고 치자고,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우리 14나노 깎기 장인이고요. 그리고 얘는 7나노라고 칩시다. 자, 같은 면적이죠. 근데 크기가 더 작잖아요, 지금 보죠. 이게 뭔 뜻이냐면요,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양의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32라는 일을 하는데 왼쪽 제품이 15%의 양을 필요로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산술적으로 이렇게 두 배가 돼버리잖아요. 산술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32라는 일을 하는데 7.5%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 양이라는 단어를 면적으로 바꿔볼게요. 양이라는 단어를 면적으로 바꿔줘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같은 일을 하는데 이만큼의 면적이 필요했다고 봅시다. 자, 요만큼의 면적이 필요했는데 줄잖아요. 그럼 이거 반만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죠, 전기를 덜 쓰죠. 자, 이런 차이가 발생해버립니다. 안에다 더 많은 양을 때려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데 면적이 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면적이 줄어드니까 발열도 줄어들고 전력 소모량도 줄어들고 다 줄어드는 거지, 그냥 결과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양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알겠습니까? 뭐 물론 이게 공정이 줄어든다고 1대1이 되진 않아. 자자자자, 지금 중요한 질문 하나 나왔어. 그러면 CPU를 더 키우면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씨발, 저도 안 된다. 저도 안 된다. 왜 그러냐? 다이를 키우면 발열이 존나 올라갑니다. 다이를 키우면 발열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이를 키운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 왜 발열이 올라가긴요? 면적이 더 넓어지니까. 면적이 더 넓어지고 그냥 무식하게 넓게 해서 때려 박은 거야, 그냥. 그러면 그만큼 열이 더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온도가 높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굉장히 쉽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기 좋으라고. 물론 그 공정이 반이 된다고 효율이 두 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좀 전에 말한 그, 자, 그러면 7나노인 AMD 라데온보다 왜 12나노인 엔비디아 슈퍼가 더 좋을까? 예를 들어서 뭐 5700XT vs 2070 슈퍼라 칩시다. 왜 그럴까요? 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그냥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뭐지, 구조가 엔비디아에 비해서 좋지 못하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100% 맞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대충 얘기한 겁니다.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여기 뭐 좀 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이해 못하신 거 있나요, 혹시? 굉장히 쉽게 설명했어요. 굉장히 쉽게 설명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저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인텔이 14나노 공정을 쓸 때까지 인텔이 큰 발전이 없는 건가요? 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제를 변경해 봅시다. 주제를 변경 한번 해 봅시다. 자, 그럼 인텔의 문제는 뭘까? 자, 주제를 변경해 봅시다. 자, 인텔의 문제는 뭘까요? 이게 지금 궁금하잖아요. 자, 일단 공정 개선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자, 이거는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대량 생산 중에 불량률의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나노 공정을 개발했다고 칩시다. 근데 불량률이 50%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팔았을 때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 이런 느낌인 거죠. 개발로 끝이 아니라 양산으로 가면서 이익을 낼 수 있어야 돼. 여기다 빨간. 자, 이게 핵심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현재 인텔이 가장 큰 문제는 미세 공정 대량 생산 차질. 이 문제가 제일 크고요,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제일 크고. 그러면 이제 해볼 수 있는 거. 아키텍처. 이거는 있잖아요. 완전 도박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왜 도박이냐. 아키텍처 변경은 구조 변경입니다, 말 그대로. 구조 변경이에요, 구조 변경. 근데 구조 변경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전혀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자, 인텔같이 큰 회사는 1년만 실패해도 주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왜냐면 이게 주식회사잖아, 지금. 주식회사잖아. 그러니까 이 아키텍처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모험이란 얘기예요. 이때까지 인텔은 근본적인 아키텍처 변경보다 제가 봤을 때는 부분 변경에 의존해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약점들이 1세대부터 지금 것까지 거의 다 공통적이야. 이런 이유를 토대로 그냥 마이너 업데이트. 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 나는 인텔이 아키텍처를 중간에 변경했잖아. 예를 들어서 아이비 브릿지에서 하스웰 갈 때 변경했죠. 브로드웰 갈 때도 변경했죠. 스카이레이크 갈 때도 변경을 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뭐 FIVR이라 그러나 그 내장 뭐랑 관련된 거 계속 넣었다 뺐다 했잖아. 그런 것들이 아키텍처 변경이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 업데이트였다는 거지.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죠. 특히 보안 취약점에서. 알겠죠? 그냥 이런 문제가 지금 저는 있다고 봐요. 아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안 누를 거야? 실화냐? 고맙습니다.